병이 제일 잘 낫는 방법은 행복하면 돼. 그렇죠. 약으로 낫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병이 낫습니다. 근데 치료법이 그 질병 치료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하며 그 병은 절대 안 나요. 그래서 자 오늘 행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쾌락과 행복을 비교했던가요? 네, 그렇죠. 쾌락은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쾌락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쾌락을 누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면역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염증만 자꾸 생기고, 실제로 암세포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죽일 수 있는 그 면역력은,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은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유전자들은 꺼져 있더라. 놀라운 변화죠. 뭐가 쾌락이고, 뭐가 행복일까요? 어떻게 구분될까? 네, 간단합니다. 행복은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고, 쾌락은 뭐예요? 쾌락은, 에이, 몸에 나빠도 괜찮아. 즉, 생명을 어떻게?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야, 지금 내 기분만 좋으면 돼. 내 면역력이 좀 떨어. 술 먹으면 면역력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들이 막 죽어요. 그러나 기분은 어떻게? 정이야. 그래서 생명보다 나의 뭐가 더 중요하다? 기분.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내 유전자들에게 보내는 뜻은 뭐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유전자보다 나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해.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거는 누가 보내는 메시지일까? 네, 사단이 보내는 메시지. 내가 사단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악령은, 잡신들은 들어와서, 나를 건강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할, 왜? 기분만 좋으면 되니까. 내 몸에 좀 나쁘더라도. 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정한 행복보다는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의 선택대로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요? 영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선택할지, 아니면 조건적 사랑의 영, 진선미가 아닌 영을
그 악령을 선택할지.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유전자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뇌세포를 나눠놓고 뇌세포를 관찰해 보면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기 위하여 존재해요. 어떻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할까? 뇌세포는 우리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뇌세포 속에 깔려 있어.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잘 작동만 하면 우리는 행복해.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말로 그런 그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들이 켜져서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저는 쉽게 행복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행복. 자, 행복 물질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렇죠. 행복 물질은 첫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안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불안, 초조 하면 하나도 행복 안 해요. 내가 돈이 뭐 수십억이 있어도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그렇죠. 근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어떤 경우에 나를 지배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그래. 그렇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금을 떼먹었다. 언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지 몰라. 그렇죠. 그러나, 모든 세금 낼 거 다 내고, 뭐, 내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으면 나는 편안한 거야. 그래서 평화, 마음의 평화, 불안하지 않도록 평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평화 또는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면 내 마음은 편안해요. 자, 마음이 편안한 것만 있으면 그게 행복이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기쁨. 그래서 기쁘다. 평안은 하지만 웃을 일이 없으면 그것도 그렇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을 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불러요. 엔도르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렇죠? 밤을 꼬박 새고 뭐 잠도 못 잤다 그러면 이건 기쁘기도 어렵고 네. 이제 밤 꼬박 새고 나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밤 꼬박 샌 이유가 뭐예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 이 멜라토닌은 뭐 하는 수면 물질이야.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밤새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밤새 내내 뭐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은 밤새 내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잡념. 그거를 거부하지 않았어. 악령들이 계속 넣어주는 걱정, 근심, 두려움, 증오심, 분노. 계속. 10년 전에 우리 남편이 섭섭한 말 했던 거, 뭐, 20년 전에 했던 거, 40년 전에 엄마가 나한테 나를 화내게 했던 그런 것만 다 기억을 나게 하는 영이 악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다 그 컴퓨터처럼 예, 저는 우리가 이런 거 다 한 거,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 다 저장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디도 저장이 되어 있어. 웹 하드. 그렇죠. 클라우드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근데 컴퓨터에도 다 내가 저장하고 싶으면 돼.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가지고, 이야, 이거는 중요한 글이야. 그러면 내 컴퓨터에도 저장 공간이 있지만, 어디다가 저장을 해?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나쁜 생각을 하고 또는 좋은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 다 사실은 영적 공간 클라우드. 저는 그거를 스피리추얼 클라우드라고 그래. 그게 다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이 악령들이 나는 내 머릿속에는 나는 이거 저장 안 할래. 그래도 악령들은 어디다 저장해 놨어? 영적 클라우드에는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어디에 무슨 생각이 저장되어 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악령들이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나한테로 들어와. 들어와서 나의 뭐를 조작하면 돼. 뇌파. 뇌파를 조정하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나빴던 기억, 좋았던 기억도 다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눈을 감으니까 나의 그 일생이 뭐예요? 파노라마처럼 눈앞으로 지나간다. 그거 다 영들이 하는데, 영들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뇌파로 쫙 그걸 재생해 주는 거야. 이 기계예요, 이거. 그러니까 AI가 나오죠. 나오죠. 근데 이제 AI의 한계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에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야. 모르죠. 요즘 양자 역학이 발달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영적 에너지에도 양자 컴퓨터가
반응을 하면, 그거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AI 최고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잖아요.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이거. 그 구글의 그 최고, AI 최고 전문가가 사퇴해버렸잖아. 이거 인류에 이게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왜? 양자 컴퓨터가 영적 에너지로 뭘 만들어내면,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하나님은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실까? 전 안 하실 거라고 봐. 근데 누구는? 사단은. 영적 에너지 반응하는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치명적인,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냈던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그 나쁜, 여러분, 그,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막 생각이 그렇게 악한 쪽으로 여러분 발전해 보세요. 와, 이거. 요즘 벌써 시작했잖아. 요즘은, 여러분, 사람 얼굴을, 그냥, 말은 같은 말인데, 사람 얼굴이 착착 바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상구 사진 몇 개 해주고 하면, 그러면 이상구가 한 말도 아닌 말을 이상구가 뭐예요? 하는 것처럼 탁, 만들어내. 그럼 이게 당신 이상구 이런 말 했잖아. 이 놀라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 이게 굉장히 악해지는 거야. 응? 그렇지. 그래서 이 참 무서운 시대를 딱 왔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여러분, 이제 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중에 뭐밖에 없냐?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시대. 왜?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만의 것이니까? 하나님만의 것이니까. 예.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되면, 정말 나중에는 유치할 대로 유치해지고, 무서울 대로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요즘은 신문에도 안 나오고, 텔레비도 안 나오지만은, 지금 이란에서는 비참한 일이 뭐예요? 비참하고 참혹하고 정말 꼴불견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 왜? 여러분도 잊어버렸죠? 네, 히잡 사건. 아직도 계속하고 있어. 아직도 잡아가지고 사형시키고.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해도 막 죽여. 히잡은 왜 써야 돼? 그게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부작용입니다. 왜 써야 돼? 마음속으로 가는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남자들의 문제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놨어? 여자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를 죽인다고? 그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요? 이게 이제 종교가 하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 종교 속에 뭐만 있을 뿐이야? 율법. 사랑은 없어. 그 무조건적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 율법 속에는. 예. 네. 그래가지고, 예. 네.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음심이 발동하고, 그 발동한 그 마음속으로 발동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 지으면, 그런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남자가 죽어야 돼. 여자는 하나님이 만든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야. 그래서 남자들이 안 죽고 살랐고, 여자한테 씌워놓는 거야. 근데 그걸 여자가 안 써.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남자가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여자를 죽인다고. 너희들이 우리 남자를 죽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너것들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종교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다 변질돼가지고, 이 세상 역사는 종교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예요. 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아닌 뭐를 발견해야 돼? 진리를 발견해야 돼. 자, 그러면, 사실, 그 희잡 사건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죄라는 것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야. 내가 행동을 안 했더라도, 저 여자를 보고 한 남자가, 성적 욕구가 자극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남자를, 그러니까 여자는 뭐가 됐다? 남자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여자야. 그거는 남자의 뭔데? 남자의 본성이 그렇게 안 해. 모든 인간의 본성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중심적이요, 욕심이요, 탐나는 거요. 이런 것들은 다 완전히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우리를, 여러분, 유전자를 꺼요, 안 꺼? 거예요. 네. 끄면 우리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않지. 네. 행복 물질들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행복 물질 1번, 세로토닌 2번, 그 다음에 엔도르핀 3번.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 어른들이 행복이 뭐냐 그러면 잠 잘 자고 마음 편한 거다 그러면 끝이야. 뭐 안 기뻐도 돼. 그저 뭐요 걱정거리 없고 불안하지 않고 잠 잘 자면. 그러니까 멜라토닌, 세로토닌만 나오면 뭐예요? 행복한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해서. 그건 하나님은 그거는 충분한 행복이 아니다. 이 엔도르핀도 있다. 그래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면 이제는 뭐예요? 잠 잘 자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가 행복하고 거기가 행복의 끝이라고 그렇게 하, 그렇게 그러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 또 있어. 점점 행복의 도가 더 올라갑니다. 강해져. 네 번째. 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CCK라는 물질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고대학 다닐 때는 CCK라는 물질은 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십이지장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의학이 발달해 보니까 이 CCK라는 물질이 뇌에서 생산되면 만족감을 갖출 수 있어. 여러분, 자, 잠 잘 자고 평안하고 기쁜데 나의 현재 상황에 만족을 못하면 그 행복해요? 그렇죠. 자,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게.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한국에서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환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서 뉴스타트를 하려고 오실 정도면 경제적으로 뭐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와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한번 뉴스타트 하러 한번 올라고 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깨졌어. 그러니까 다 부유층들이죠. 어떤 여자분이 다 다이아 반지를 꼈는데 저는 다이아를 좀 볼 줄 압니다. 옛날에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막 돈을 많이 버니까 이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가 내 번 돈보다 더 벌라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에 투자해야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볼 줄 알아야 돼. 다이아몬드의 품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배웠어. 그래서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색깔입니다. 뭐 다이아몬드에 무슨 색깔이 있나 그러지만은 이렇게 빛이 와서 반사해서 비친 색깔이 다 달라요. 예. 네. 그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가 탄소 덩어리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치밀한 탄소 덩어리냐에 따라서 빛을 굴절시키는 그 각도가 다 달라. 다르고 굴절시키면서 이제 무지개도 다 뭐예요? 굴절, 빛이 굴절해서 나타나는 주파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빛도 제일 강한 빛이 뭐예요? 빨, 주, 노, 초. 빨간색이 제일 주파수가 이거 느려요. 그러면 빨간색이 나와. 빨, 주, 노, 초, 파, 남.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색깔이 나오는 다이아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뭐 자기는 비싼 돈 주고 샀다 그러는데 이제 손이 움직이잖아요. 턱 보면 노란색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속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제가 딱 보니까 막 그리고 그거를 이제 컬러로 F 컬러로 불러요. F 컬러요. 와, 제가 이야, 사모님 그 다이아가 아주
비싼 거네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손으로 그 다이아를 탁 때리면서 미워 죽겠어. 그 왜 그러냐? 자기는 일곱 캐럿짜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섯 캐럿밖에 안 된대. 그 비싼 다이아를 여러분 다섯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 낀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 그 남들은 보고 이제 뭐. 막 놀라서 귀함을 하는데 이 여자는 맨날 이거예요. 다이아 볼 때마다 뭐요? 유전자 꺼져. 왜? 남편한테 일곱 캐럿 해달라는데 다섯 캐럿 해줬다. 괘씸하대. 이제 그런 거를 자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 히잡 사건하고 다 이게 같은 이유야. 그 돈이 넘쳐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유전자 켜지려고 한 거. 그러니까 도리어 뭐예요? 꺼지요? 꺼져. 그런데 그걸 왜 끼우고 댕기냐 또. 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다. 근데 사람들이 반지 좋다 그러면 또 탁 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거는 다이아몬드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 행복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 자, 그 CCK.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만족감이 없어. 아무리 주위 사람들,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 돈을 벌고, 벤츠도 두 대 있고, 우리 집에 보트도 있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별장도 산에도 별장 있고 저기 사막에도 별장 있고 캠핑카도 사고 남들이 볼 때는 뭐야? 와,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자 여름에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하와이로 휴가를 가자. 그러면 이제 비싼 방. 그 비싼 방 들어가면 뭐예요? 가구도 고급이야. 그런데 탁 그 방에 들어가서 이 이상구는 뭐라 그러게? 진짜 꼴불견이었죠. 이렇게 비싼 방에 가면 이제 이 크리스탈로 샹들리아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럼. 이게 가짜 크리스탈이네? 이랬었고. 가구가 왜 이렇게 싸구려야? 안 행복해? 다른 사람들이 그 방에 오면 뭐예요? 어머머! 돈 좀 번다고. 이상해져 버려서 인간이. 아시겠죠? 부자들이 대충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행복을 몰라 만족이 없어. 최고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이것밖에 대접 안 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우리 고물차도 뭐요? 좋아,
이제는 뭐, 벤츠, 꼭 벤츠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벤츠를 한대 사준다고 그래도, 안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막, 좋겠다. 왜?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으니까. 최고의 진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탁, 아, 이런 것이 진리구나. 이런 것이 선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그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선하고 최고의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생기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생기를 받으면 이 행복 물질들이 다 생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CCK.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하, 아, 이 정도보다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었어요. 도파민. 도파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막, 예를 들어서,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포르투갈이 세계 1류 팀이요. 하고, 대한민국하고, 8강에서 붙었나? 그래. 16강에서 붙었는데. 포르투갈이 집에 갔어. 대한민국한테 져가지고, 세상에. 응? 그때, 누가 골을 넣었어? 응? 박지성 선수. 탁, 예. 탁, 날라오는 거를 뭐예요? 가슴으로 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가슴으로 탁 받아가지고 팍 골! 했을 때 온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 뒤집어졌어. 그렇게 막 우리가 흥분적으로 막 행복한 거. 그 좋은 기분, 막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어떻게 했어?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춤추게 만드는 물질. 우리 인간은 그만큼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막 그 정도면 그렇죠. 쾌감. 그리고 여러분 연애할 때 막 막 황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네, 우리 집 사람이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게? 그 순간 못 받았어. 그 순간에
꽃놀이. 팍팍팍팍 터지잖아요, 밤하늘에. 네. 그런 기분, 그게 이제 도파. 그만큼 행복할 수,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해놨대.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없으면 행복을 몰라요. 그, 이런 유전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 행복을 몰라. 여러분, 두꺼비. 두꺼비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예요? 예. 네. 두꺼비가 제일 행복할 때는 저기 앉아 있는 잠자리 한 마리를 어떻게? 이게 제일 행복해. 근데 두꺼비는 황홀감을 느껴 못 느껴. 그냥 표정이 안 변해. 그렇죠. 춤도 안 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표정도 변하고 웃고 춤추면, 예? 이런. 거기에 비하면 개들은 참 행복한 동물이요. 아시겠죠? 개들은 참 사랑을 느껴. 그렇죠? 또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참.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걔들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 감정에 뭐예요? 교류가 있죠. 그래서 걔를 방 안에 집 안에서 같이 살면 굉장히 인간의 모든 느낌, 인간이 원하는 거 이게 발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바깥에서 키우면 좀 무뚝뚝해. 집안에서 키우면. 이제 사랑을 나눈 거. 자, 하여튼 이 정도면 5번까지만 해도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지. 이 도파민까지 나오면 막. 근데, 여러분. 아, 그, 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돈 좀 있고, 그 축구 팬들, 손흥민이 보러 어디까지 가요? 영국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왜 가요? 이 도파민 나오려고. 그래서 손흥민이가 골 넣었다 그러면 뭐예요? 막 펄쩍펄쩍 뛰잖아. 그거를 그 비행기 값, 호텔 값 아끼지 않고 그 도파민 한번 맛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거야.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착 잠긴데 대박이 터졌어. 우와, 도파민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강원랜드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집 팔고 다 폐가 망신. 도파민. 참, 예. 네. 그래서 아, 강원랜드 가면 잭팟이 터진다. 여러분.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은 탁 들어가면 뭐예요? 이야! 하고 도파민. 그 때문에 예, 아침에 그렇게 늦잠 자던 사람도 새벽에 골프 약속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서 간다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저는 잭팟이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무슨 이게 딱 와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아침밥 떠가지고 밥 먹으면서 저는 컴퓨터에 그 모니터에 성경 탁 나와 탁 보고 있는데 아 순간적으로 뭐 그러네 이게 잭팟이야. 그러면 막 와 그렇지 맞아. 그래서 각 사람들마다 잭팟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때 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일전자 팍 켜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도파민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여섯 번째 행복물질. 일체감이란 겁니다. 일체감. 또는 극치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거는 황홀경. 이 이상은 없다. 이런 느낌. 이제는 내가 죽어도 뭐예요? 여한이 없다. 뭐 내가 이거를 알았다면 죽어도 괜찮아 이제. 그게 공자 선생님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뭐요? 죽어도 no problem. 공자 선생님은 분명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근데 옥시토신은 이 여자들은 옥시토신이 주는 그 극치감, 일체감을 체험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10달 동안 임신 기간 그 임신 기간에도 얼마나 뭐 입 뜻하고 불편하고 네? 그러다가 뭐야 긴 진통 끝에 드디어 아기가 할 때 그 아기를 어떻게 탁 받아 안았을 때 이 이상 뭐 있겠어요? 그렇죠. 이 이상은 없어.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감을 느끼냐? 그래서 극치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뭐를 느끼는 거? 왜 그렇게 행복해? 이 아기와 나는 두 다른 개체이지만 그러나 니 캉 내 캉은 하나다. 일체. 그러면서 이제 그 아기가 점점 커가면 커가고 커가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라 일체감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럼 일체가 없다. 그럼 부부가 그 남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남녀가 부부가 돼서 그 사랑의 표현 치고 최극치의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옥시토신 나와요. 그래서 요즘 말로 오르가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즘 성생활을 하면서 이런 극치감, 일체감을 느끼는 부분은 지극히 드물어요. 왜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섹스를 하는 이유는 그냥 뭐요? 그날 밤 그 순간에 성적 충동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섹스 속에 진짜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해도 그래서 그거 하고 뭐 특히 창녀들하고 끝냈을 때 돈 주고 그럼 창녀는 왜 이거밖에 안 줘요? 이랬어 하면 그게 무슨 극치감이요, 그렇죠? 끝내 너는 나고 나는 나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남녀 간의 성생활을 뭐를 느끼도록 했는데? 네. 이 옥시토신 일체감을 느끼. 그런데 그런 행복, 그 최고의 행복, 옥시토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저 옥시토신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특히 신혼, 네, 신혼. 그래서 우리가 혼전 섹스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약혼 기간 동안 그거를 누르고 참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혼으로 올인을 하게 되었어. 예. 네. 그래가지고, 그 결혼하고, 그 첫날 밤에, 그,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기다리던. 그래서 그 첫날 밤에, 그 귀중한 옥시토신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뭐, 결혼 전에 뭐, 심심하면 또 하고 해봐야, 그게 뭐요? 이제는,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다리고 참고 예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에 골인해서 탁 해서 그 부부간에 그 첫날 밤에 그 아름다움의 극치요 그거를 느끼면 그것을 통하여 그 일체감을 통하여 부부간에 어떻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랑, 그 일체감을 느낀 그 행복감 때문에, 앞으로 부부 싸움을 하든, 뭐를 하든, 밉든, 간에 뭐요? 그때 그 놀라운 옥시토신의 경험으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혼 전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다 무엇을 위하여? 네?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1, 2, 3, 4, 5, 6, 이 6가지 행복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다 켜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물질 정말 옥시토신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도파민 수준에서 행복은 끝납니다. 일체감 이런 건 순간적인 거예요. 저는 축구 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연습 훈련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팀워크, 팀이 하나가 일체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한 골 넣었을 때 그 온 팀들이 뭐예요? 그 기뻐하는 순간. 그게 아마 일체감에 가까운 기쁨.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분들은 다 그 맛을 아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다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해. 조건적 사랑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 힘이 없어. 생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피 흘리게 하신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마음속에서 이 행복감이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집에 가시더라도 이 강의를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듣고, 여기 있을 때 미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아, 맞아. 그러면서 행복을 계속 누리시면서, 여러분, 그 생기로, 그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들을 키우는 그 생기로, 여러분의 T세포, 예, 유전자들도 켜지고 회복이 돼서 다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 쾌락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혼자서 즐기면 그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정말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쾌락엔 의미 없는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지만 행복은 그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 의미를 추구하는 자, 진선미를 추구하는 자,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우리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생활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치유자, 정말 우리들의 의사,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걱정을 붙여봐. 자, 준호 하고 나오세요. 힘차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화이팅!